그래서 또한 그것은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네요. Also, so it is have It a lot of animals. is not any more. Okay, 그다음에 틀렸고요. 시작하자마자 틀립니까? 그리고 몇 명, 아, 이건 했구나. 그다음에 레서 팬더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들이다. 레드 판다 are my favorite animals. 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are easier are 왜요? 있는 게 맞아요. 레서드 판다 들여가지고 데이라는 앞만 주소 보면 데이여가지고 어려 이게 데이라는 거안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데이 이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데이 아게트. 오케이, 그러면 이즈가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이대가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와, your favorite animals are? 아,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럼 이거 지우고 이렇게 바꾸면 뭐를 뭐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즈를 이즈를 뭘로 바꿔? 이즈를 아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선생님 뭐 했어요? 그냥 이것은 무엇이니에 이것을 뭐로 바꿨냐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바꿨는데요. What are your favorite animals?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What are your favorite colors? 오케이, your favorite color. 안 들어봤죠? I eat. 아,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러면? Day. 이게 데이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나요? 아니요. 이런 거 물어보라고 했나요? 아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몇 개일까요? 한 개. 한 개겠죠. 그러면 입. 뭐를 이수로? Your favorite color. 이걸 이수로 바꾸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묻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물어보라니까요. 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니까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니? 책이요? 응. What is your favorite book?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무비겠지. 무비, 무브는 움직이다라는 하다신데요. 무브하고 무비가 영화인지 혹시 몰라요? 무비요? 무비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뭘까요? 동물, 아,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냐? 이것은 무엇이니로부터 왔네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This는 안 만길어봤자 가까이 It. 있는 관계니까 당연히 이시겠죠. What is it? 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의미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상한데요? 다시?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book?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했더니 대답이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 자, 레드 팬더가 레서 팬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 해도 되고. All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 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s. 해도 되고. All red panda is my favorite animal. 오케이. 그들은 자이언트 팬다와는 같지 않다가 뭐였더라? They aren't like giant panda. 잘 읽었어요. 발음은 좀 틀렸지만 They aren't like giant pandas. 뭐라고요? They aren't, 그냥 all not like you. They are like giant pandas. 선생님은 aren't라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not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자꾸 헷갈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ren't를 알고 있으면 aren't요? aren't. aren't. 자, 소리가 이렇게 날거 아니에요.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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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려우면 aren't. aren't. They aren't. they aren't. 이 R 발음을 평상시에 한국 사람들이 잘안 쓰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몸통이 빨갛다는 표현. Their head 그래서 they are have red bodies. okay. 하나는 고쳤는데 하나는 계속 틀리고 있네. Their head red body. They are has red body. 이렇게 okay. 계속 틀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다는 표현. But their their face white. face Face or white. 이렇게? 아니요, 그냥 그좀 없을까? 화이트 흰이라는 뜻이니까 얼 저번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또 아까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틀린 부분이 있네요. 전에 아래는 뭐 전에는 아예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그들의 이다 얼굴 하얀 이런 수술을 했어요. 너의 얼굴은 뭐야? 너의 얼굴. Your face. 너희들의 얼굴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얼굴. 너희들이 you face 너희들의 얼굴 you face니까? 너의 얼굴은 your face인데 너희들의 얼굴은 you face 이렇게 하면 이게 너희들의 얼굴인가요? 혹시 너하고 너희들이 같다라는 얘기 못 들어봤나요? 영어에서 들어봤어. 들어봤습니까? 그럼 너희들의 얼굴은 뭘까요? Your face. 그 너희들의 얼굴이면 혹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응?
아, 왜 그래야 되죠? 그 여러 개여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이 뭐 얼굴이 한 개겠어요? 아니요. 너의 얼굴, You face, your face, 너희들의 얼굴. your faces. 그럼 그들의 얼굴이 하얗다라는 표현. But 마지막으로 고치기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their faces are white.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Their face 안 만들어봤자. 아, they. 그래요? 이게 아, they도 they. 모음이에요? Their입니까 이게? 그들의 얼굴, their face는 안 만들어봤자. 예. 네가 이 face란 단어를 단수로 표현했어요? 복수로 표현했어요? 단수요. 그러면 이시요. 이거는 암만 지가 용을 써봤자 it이 될 수밖에 없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it are white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it are white가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를 그러면 이렇게 고쳐주면 될까요? Their face is white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왜안 되죠? 뜻을 고쳐야 돼요. 뜻이랑 저 영어. 자, 여기에 뭐의 소유격입니까? their는. 아니 그거 돼. 그러니까 뭐의 소유격이냐고, 주격이 뭐냐고. 데이. they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요. 지금 there는 뭐 대신 왔냐? Red pandas라는 복수형의 소유격입니다. 복수형. 복수형을 만들 때 명사 앞에 명사 뒤에 s를 붙이고 소유격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apostrophe를 찍습니다. 그러면 panda의 얼굴이 아니고 panda들의 얼굴이면 당연히 얘가 복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their face, red pandas faces.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아, 복수형의 소유격이구나. 그럼 얘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얼굴이 하나겠어요, 여러 개냐. 여럿이요. 그럼 당연히 얘가 R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어랑 맞습니다. 우리말의 다른 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영어 표현을 할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귀엽고 친근하다.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friendly. Hey, very cute의 뜻은? Hey, very friendly의 뜻은? 매우 친근한 우리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섯 이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Hey, 그러면 very cute, very, friend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어떤 이 걔들 어때? 라고 묻겠죠. 어떤 오케이, 그래서 how are they? 됐습니까? 데이는 뭐 대시고 왔어요? 저기 이제 레드 판다. 레스 팬더스 레드 판다즈. 됐습니까? 그래서 레드 팬더들이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네. 네? 레스 아, 팬더들이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they are. 그래요? 아, how they are red 판다. 아니, how are red 판다. How are they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they가 red pandas 대신 왔으니까 they를 꺼내고 주격인 they를 꺼내고 거기에다 red pandas 넣으면 red 팬더들이 레서 팬더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red pandas? How are red pandas 했더니 They are very cute and they are kind. kind? Friendly. 자, 이 문장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They are라고 해요. 이거를 이거를. 뭐로? 아, 이거를 이렇게 고쳤어. 이렇게 이거는 생략이라 안 하고 이건 축약이라 그러고. 축약이요? 줄여 쓰는 거. 나는 생략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읽어 볼까요? 아, 그들은 매우 귀엽다. 그리고 아니, 아, 영어를 읽어봐. they are very cute and kind, friendly.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왜 생략할 수 있죠? 저거 end 그냥 그냥 써도 되거든. 엔드니까 안 써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데이아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시죠? 구조가 또 엔드 나온 다음에 또 누가 다 만드는 똑같은 방법 비동사 또 나오고 있고 또 뒤에 어떤 시 있습니다. 그럼 쓸데없이 반복해서 얘를 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해도 된다.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They are very cute and friendly.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걔들 사람을 안 두려워해. They are
are not Afraid. afraid 자, 파닉스는 모폼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옆가의 소리가 of of lay raid the raid laid afraid. afraid You're not afraid? and before Hey, you're not afraid people.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숙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숙어. 세 단어, 아,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걸 보고 숙어 단어 말고 단어도 있고 숙어라는 것도 숙어를 안 해요. 수가 I favorite my favorite is Jew. Okay.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장이 탄생했고요. 오케이. 한 번에 못 줄입니까? 난 오늘 다 끝내 한 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 그대로 틀리는 것도 있고요. 오케이. 다시 준비 좀 해오세요. 예.